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테일즈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것 같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자, 오늘 영상은 뭐냐? 이겁니다. 이거 테일즈버 이제 스케줄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케리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컨텐츠 어떤 거 돌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거를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 받은 게 일단 로스트아크 인벤을 봤는데, 로스트아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마다 컨텐츠 체크를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부족한 실력이나마 간단하게 만들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 받아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뭐 업데이트, 그러니까 뭐 수정을 할 때마다 계속 여기 버전 업 해가지고 계속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만들었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받아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여기 숫자 보이시죠? 1번부터 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본인 캐릭터 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조블린, 뭐 조블핀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서 본인 캐릭터 이름에 맞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 캐릭터가 오늘 3월 15일자, 이것도 알아서 날짜 바뀔 거예요, 오늘자로. 15일자로 뭐 어비스 돌았다, 머큐 돌았다, 뭐 허상 돌았고, 뭐 이런 식으로 돌고, 그다음에 부캐릭터 머큐리얼 돌았다, 뭐 허상 돌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할 수 있게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컨텐츠를 돌았고 어떤 캐릭터는 안 돌았다,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필드보스 같은 경우도 뭐 돌았으면 체크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편의상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모르시는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거 보면서 시간 체크하면서 도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거 좀 이용해가지고 익숙해지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날이 되면 이거 체크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 오른쪽에 일일 리셋 이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초기화가 됩니다. 눌렀던 거다 리셋이 돼요. 리셋이 되고요. 여기 이제 여기 목록, 예, 컨텐츠 목록도 다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력으로 도는 컨텐츠만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나중에 뭐 이벤트, 뭐 캐릭터마다 도는 이벤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돼요. 이 캐릭터는 돌았고, 안 돌았고, 돌았고, 안 돌았고,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게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셋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면, 이제 주간 컨텐츠라고 있을 거예요. 이 주간 컨텐츠를 누르게 되면 시트 2로 이동되면서 주간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캐릭명 알아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조블린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체크하신 다음에 이렇게 체크 다 하시면 됩니다. 캐릭터마다, 계정마다 주간 컨텐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비스 보상 같은 경우도 이제 캐릭당 10번이잖아요, 주간에. 캐릭당 10번 이거 체크할 수 있게끔 이제 설정을 했고요. 최대 10번이니까 10번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10번 넘어서는 이제 아무리 눌러도 올라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딩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간 리셋만 누르면 전부 다 초기화가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좀 부족하고 매우 심플하죠? 별 다른 거 없고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받는 방법은 이제 매직이버나 커뮤니티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이제 보내드릴까 했는데, 유튜브 댓글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제가 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막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정렬할 수 있게끔, 자, 아프리카 방송국에다가 이제, 자, 아프리카 방송국에 좁을 검색하시고 이제 여기 프로필 뜨죠? 프로필 들어가시면 여기 게시글에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자,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보내드린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신순으로 제가 체크를 해놓으면 이제 보내신 분들, 위쪽으로 안 보내신 분들 다 체크해서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들 이제 영상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 그리고 보안에 이제 업데이트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뭐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버전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공지를 할게요. 여기다가 이 게시글에다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추가 사항으로 추가 내용 적어서 버전 몇입니다, 버전 몇입니다 해가지고 추가 사항으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진짜 요청이 너무 많다, 메일 보내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한다, 파일 올릴 수 있는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나중에 게시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컨텐츠 도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요.